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AWS를 이용한 디바이스 컨트롤 모니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AWS를 이용한 AWS 계정, 무료였죠? 무료 계정을 생성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뭘 했냐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죠? 서버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인스턴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인스턴스 생성을 했고요. 다음에 그 서버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접속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되죠. 뭐예요? IP 어드레스. 그래서 IP 주소도 생성을 한 다음에 또뭘 했어요? 이거를 어디로? 인스턴스와 연결을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주소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주소를 이용해서 오늘은 뭐할 거냐면 포트를 이용해서 SSH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버에 실제로 한번 접속을 해보는 그 설정할 거를 한번 해보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서버를 만들어 놓고 IP까지 다 만들었는데 키가 있다 그랬죠. 그 서버로 들어가기 위한 키를 그래서 하나 제너레이터 해갖고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어디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키를 이용해서 이제 SSH를 이용해서 접속을 한번 해볼 텐데요. 뿌띠를 우리가 리눅스에서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뿌띠를 이용을 하는데 뿌띠를 설치를 하면 뿌띠 젠도 같이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뿌띠 젠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뿌띠 젠에서 이제 로드라는 것을 클릭해서 그 키를 가져옵니다. 지금 키가 없죠. 그래서 로드해서 그 키를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의 AWS 디바이스 프로젝트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없는데 All Files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기를 하면 키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겠죠. 키가 쭉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고요. 선택을 했고요. 선택한 다음에 Save Private Key, 나만의 키를 또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Save Private Key, 그래서 얘를 누르면 되겠고요. 이거를 동일한 주소 있죠? 아까와 동일한 주소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AWS DB 프로젝트 키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키가 실제로 생성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경로 들어가면 요거는 다운로드 받은 키고요. 우리가 접속을 할때 개인 프라이빗 키는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 설정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뿌띠 제너레이터 뿌띠 젠을 놔두고요. 뿌띠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띠를 실행시켜서 그 서버에 들어갈 텐데요. 서버에 들어가기 위한 인스턴스에 들어가기 위한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소는 요 녀석을 우리가 아까 생성한 거였죠. 그래서 보시면 요게 주소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카피한 다음에요. 자, 카피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저장을 할까요? 저장을 뭐라고 하냐면 AWS DB 프로젝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됐고요. 자, 그다음에 키를 가지고 그냥 접속한다고 접속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써서 만든 키 있죠. 나만의 키. 키를 등록을 해주기 위해서 SSH else 가서 키를 하나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아까 생성한 요키 있죠. 요 키를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오픈하면 이제 서버로 들어갈 준비가 다된 거고요. 자, 오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서버를 실제로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고창이 처음에 서버 들어갈 때 리눅스는 다 뜨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되겠고요. 얘를 누르면 로그인은 계정을 누르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계정은 기본적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푸티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자, 여기 IP고요. 요 IP에서 우리는 요거의 계정을 AWS에다가 서버를 하나 인스턴스를 만들면 기본적인 계정이 우분투입니다. 그래서 우분투라고 우분투 계정으로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겠고요. 요거를
요구였죠. 바꿔치기하고 예,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겠다고 하고 다시 키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 등록을 다시 이렇게 해주겠고요. 자, 접속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접속이 점점 되고 있고요. 예, 보면 Ubuntu라는 유저로 접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자, ls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인수하고 똑같이 이렇게 안에 다 들어간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만든, 지난 시간에 만든 내 서버, 요거죠. 요 서버 안으로 지금 어떤 걸 이용해서, FTP를 이용해서 SSH 프로토콜로 접속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장표를 정리를 해보면, 먼저 키 등록을 위해서 키 제너레이터, AWS에서 준 키를 가지고 나만의 프라이빗 키를 제너레이터 생성을 하기 위해서 PuTTY-gen을 사용을 했습니다. PuTTY-gen은 PuTTY를 설치하면 같이 설치가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PuTTY-gen에서 로드를 합니다. 로드해서 다운로드 받은 키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Save Private Key, 나만의 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당한 곳에 이름을 정해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PuTTY 갖고 접속을 해야겠죠. 접속하실 때 해당하는 인스턴스의 그 IP 주소에 어떤 계정, 우분투 계정, 기본적인 디폴트 계정입니다. 우분투 계정으로 들어가겠다. 포트 번호는 22겠고요. 그 다음에 키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SSH의 ELSE 토큰 값으로 그 내가 만든 프라이빗 키 있죠. 프라이빗 키를 넣어주고 오픈을 하면 이렇게 그 PuTTY를 이용해서 SSH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접속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 눈수면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뭐냐면 요거 있죠. apt-get update, apt-get upgrade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하죠. 그래서 sudo apt-get update 한번 해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 업그레이드도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벌써 됐네요. 업그레이드도 한번 해서 업그레이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완벽한 서버, 나의 서버도 만들었고 그 서버 연결한 IP 주소, 고정 IP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고정 IP를 이용해서 우분투라는 계정으로 SSH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PuTTY 설정도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했어요? 서버를 만든, 지난 시간에 만든 서버에 PuTTY를 이용해서 키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